아, 녹화 안 하고 있었네요. 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요. 헐! 큰 부상이 아니기에. 큰일 났네. 큰 부상이 아니기에. 잘했다. 좋은 승리였다. 5일에서 6일. 아, 다행이다. 휴, 다행이네요. 다음은 위건과의 경기네요. 위건은 뭐 이길 수 있겠죠. 위건 정도까지는 이길 수가 있겠죠. 글쎄요, 팀내 1위가 지금 몇 점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 이제 막 시작해서. 리그컵은 위건 떨어졌고, 리그에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리그컵에서는 우승을 해야 되는데. 바람? 왜?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킬 거다. 아, 왜 그래? 과연 우리는 어디랑 붙을까요? 펠리스 대 버밍엄, 썬더랜드 대 카디프,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 어, 이거 살짝 안 좋아지는데? 첼시 대 맨유. 오!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강팀들끼리 붙는데, 스토크 대 세필즈 웬디제이, 레인 대 제발 노리치. 노리치나 레딩 나와라. 노리치나 레딩. 복수하고 싶었어요. 노리치한테. 아스날과 붙네요. 아스날과. 위건과 맞붙는 레인.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면 작년에 위건, 레인, 레딩 이렇게 세 팀이서 챔피언십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세 팀 전부 다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고 이겨드리겠습니다. 이겨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홈이고, 뭐, 위건까지는 뭐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파로프? 뭔데 얘는 한글로 나오지? 니콜도 안 나오네? 에소가 못 나오는 게 좀. 난 야누자이. 야누자이를 한 번 더 믿어보고. 피아니치. 피아니치. 아, FC 서울에 있던 애예요? 오, 대단한 친구네. 발란타는 장기 부상이죠?
발란타는 장기 부산이고 우리 탄코 출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스토리 코스타 한번 더 믿어보죠. 아, 갑시다. 이번엔 이길 수 있길. 그러게요. 진짜 선수를 되게 많이 샀는데. 서력하자. 의심치 않는다. 위건이니까 일단 템포를 풀고 공간만 하자. 좋아, 가자. 아, 쟤 왜 그러냐, 야누자이. 오! 오, 나이스. 아이유가 좀 살짝 좀. 이상하죠? 막아. 괜찮구만. 피아노치. 아, 뭐해? 그게 왜 가만히 있어? 오케이, 좋아, 뚫었다. 설마 위건도 못 잡아? 홈에서? 홈인데? 아. 아, 저거, 아, 안 지워졌군요. 지워드릴게요. 지워졌죠? 원래는 보통 저걸 지우고 하는데, 좀 까먹고 있었네요. 코스타. 그리고 스털링이 진짜 잘해준다. 아, 코스타. No. 스털링. 오. 와, 진짜 역시 스털링.
인동 아, 다행이다. 오. 아, 야누자이가 좀 실패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야누자이가 좀 살짝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털링보다 못해? 야누자이가. 어우, 야누자이가. 막아. 거품자이. 제발, 이기자. 아직 승자가 될수 있어. 승자가.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내 실력이 있어. 아, 이 코스타가. 평점을 잡아볼까요? 아, 패스, 아. 지금 선수를 너무 많이 사와서 그런 것 같아요.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한골 넣어줄 때도 됐잖니, 친구들아? 반칙, 페널티킥! 잡읍시다. 1승했어요. 좋아. 아직까지 1승할 수가 있어. 템포를 풀고, 서서히. 서서히. 마티치를 빼주고, 됐어. 완야마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오! 어우. 한골 넣어줄 때가 됐는데, 코스타가. 내 교체 로시로 바꿉시다. 아니야. 믿어봅시다. 야누자이를 빼주고. 엔간체.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코스타, 오, 그렇지! 와, 스털링! 아! 아, 스토리. 드디어 1승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겼네요, 이건. 아, 예, 4 아니면 5라운드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습니다. 이제 슬슬 상승세를 타주죠. 아, 아직도 그래도 18이네요, 18이. 강등권에서는 탈출합시다. 최소한 못해도 유로파는 진출해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네, 전술도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좀 못하네, 이번엔.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레인. 훈련에서 요번 달을 좀 지정해줘야죠. 일단 전술보다는 주요 집중 분야는 팀 결속력으로 합시다. 이게 좀 나을 것 같고. 경기 훈련은 그때그때마다 지정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전술에 대해서 개빡세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널널하게. 높음. 갑시다. 아, 이제 스카우터 몇 명 좀 자를까? 저거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에버튼. 다음 경기는 에버튼인데. 선수층 좀 봅시다. 얜 누군데 이렇게 잘해? 베인스도 있네요. 수비가 좀 많이 무섭네. 바클리. 개 쩌는데? 수비가 강하네, 수비가. 그렇다면은 공격시 움직임, 요번에 좀 공격적으로 갑시다. 아스토리가 베스트 11에 지명됐고, 카불 5주에서 6주, 카불 5주에서 6주. 얘는 좀 누굴지 모르겠고. 전술. 불만이 누군데? 불만 띄운 애가. 갑시다. 오케이. 갔다 와. 얘는 어디 있지 지금? 아, 얘 그거 못 갔구나. 그럼 나이가 몇이지 너? 잠깐만. 나이가 몇이지? 21살? 일단 올라오고,
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샀지, 내가 얘를? 루크쇼를 방출하자고? 미쳐가지고? 야, 안비보가, 안비보가 벨기에에 있네요. 지지 설정. 에버튼데 아, 또 나가네. 산드로는 괜찮고, 아, 산드로 안 돼. 에버튼 선발 라인업. 이제 에쏘가 나가야지. 야누제이. 아니, 코스타를 언제까지 믿어봐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저렇게 냅둬야 되는 거지? 미치겠네. 좋아. 가자. 그 전경기의 포차 아니었어요. 전경기의 포차 아니었어요. 전경기의 포차 아니었어요. 전경기에 바꿨어요. 포차에서 너무 못하길래 바꿨어요. 그러니까 포처 말고 그 어드밴스 포워드로 하면은 훨씬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어드밴스 포워드로 놔두면은 코스타가 내려와가지고 2선까지 죽어버려요. 2선에서 아무도 못하는데. 아직 팀에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가? 공간 중앙을 노립시다. 믿는다. 믿는다. 우리 이 컨디션 사기를 좀 유지해야 돼. 나이스 드리블이었는데. 쟤좀 날라다니는데 갑자기? 애써? 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 여기서? 패스, 야, 슛을 안 쏘길래, 아, 뭐하냐, 쟤. 뭐하나, 쟤. 이랬는데, 어, 나이스 패스였네. 좋습니다. 에버튼도 잡고, 우승으로 가자고. 아, 우승이네. 챔스로 가자고. 나이스 코스타! 그쵸, 드디어 살아나는구만. 드디어! 나이스.
또. 코스타, 코스타! 없어. 막아, 막아. 여기서 루크쇼를 뺐어야 되는데, 산드로 투입합시다. 쇼 빼고, 산드로 투입하고. 지금 마티치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마티치는 냅두고. 쟤네들이 영입한 것 같아요. 쟤네들도 영입하고 방출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코스타. 코스타 때릴 때왜 멈춰서 때릴까요? 원래 실축에서도 저러나? 왜 달리면서 때리지 못하지? 합시다. 아상과 투입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시간이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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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코스타, 제발. 코스타, 코스타. 내가 널산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이제 체력 교체를 위해 살짝 느린 템포로 중앙을 봅시다. 아, 불안해. 뭐야? 멘붕 걸리겠다. 야누자이, 진짜 야누자이, 야누자이 진짜 돌겠네. 스털링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설마 비기나? 운이 없었다. 됐지? 사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강등권에서는 탈출할 수 있겠죠? 디에고 코스타, 마침내 골 가뭄에서 탈출.
빨리 탈출해라. 다음 경기는 아스톤 빌라랑 붙네요. 지금 노리치 순위 볼까요? 노리치가 13이네. 존나 못하네. 한 경기 이겼는데 그게 나 이긴 거네. 갑시다. 크루투아가 구단 문제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와서 따지는군요. 레딩도 비겼어. 이것 봐. 이거 뭔가, 이거 시스템상의 음모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 경기도 못 이길 때, 레딩도 한 경기도 못 이기다가, 제가 한 경기 이기니까, 레딩도 이기고, 제가 또 비기니까, 레딩도 비깁니다. 이거 진짜 뭔가, 정부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두고 봐야겠죠? 아, 얘네들 왜 그래? 나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쩌겠다는 거야? 맨체스터 시티한테 개발렸네. 코스타 1명. 가자. 임대보고서는 언제 오지? 임대보고서 보고 싶다. 카불은 구단 문제에 대해 거의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그러네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스털리지를 추천해? 감히 나한테? 탐욕의 스털리지를? 다음 아스톤 빌라 잡겠습니다. 저 경기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보고서 최근 경기 기록 9경기 나가서 4골 넣었네.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임대가? 가. 필요 없어. 얘는 왜 자꾸 추천하지? 몇 살인데? 16세? 아직은 뭐. 15억 원을 받을 거라고. 좋아. 월드컵이 언제 하죠? 지금 월드컵 기간인가?
이야, 야누자이 부상, 나이스. 근데 벌써 10월이네? 와, 월드컵 기간은 그냥 건너뛴 건가? 아니면 버그인가? 벌써 10월인 것 같은데? 뭐지? 언제 이렇게 10월달이 됐죠? 아, 이미 월드컵을 했나? 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루지야, 잉글랜드 수준의 경기력에 무릎 꿇다. 활동량, 평균 신장. 일단 공격을 좀 강화를 해야겠어요. 공격 시 움직임. 에릭센, 가장 빠른 사나이. 아, 아예우도 부상당했네요. 미친. 틈만 나면 부상당해. 틈만 나면 어떻게? 응? 말이 돼? 이게 확실히 이 뭐냐? 그 벽이 높네요. 프리미어리그에 별이 높아. 여기 발란타 회복. 네, 그래도 둘다뭐 가벼운 부상이라 괜찮아요. 가벼운 부상이라. 얘가 템포 조절하려고 그래? 판단력이 몇인데? 14? 하지마. 아스톤 빌라 잡아야 됩니다. 지금 1승이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1승이. 애들 많이 쉬었고, 훈련도 빡세게 했고, 첼시 4대 0. 레딩 졌네? 예상해봅니다. 저이 게임 집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게임 집니다. 레딩이 졌기 때문에, 이 게임 질 가능성이. 어? 김보경이 아스톤 빌라에 있어? 아사모아. 그리고 스털링. 카날레스. 얘한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있어? 입스위치. 갑시다. 믿읍시다. 우리 코스타 씨를.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으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레인 선수단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열리에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란전에 무엇보다 자신감 회복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카불 아예우의 부재 때문에 레인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겨주지. 이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승리해야만 한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지침. 좋아. 중앙을 노리고, 짧은 패스 위주로 중앙을 노려봐. 오케이. 가자. 전립. 됐어. 스털리. 탐욕의 스털리지도 아니고. 막으라 굿! 막으라 굿! 아, 마티치 헤딩. 아, 존나 아쉽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옵사이드. 그치, 옐로우 카드. 탄코까지 옐로우 카드 걸렸어요? 아! 좀 욕심 덜 부리는 애, 오버래핑 자제하는 애는 없나? 돈 아깝다. 아스킬 것 같아. 이기자.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자. 제발. 아, 사모아. 헐, 김부경한테 뺏겼어? 헐, 돈 빼야겠다. 카날레스를 투입합시다. 은근 자주 쓰게 되네, 카날레스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코스타 또 잠수타죠. 로시를 투입시킬게요. 지침을 좀 바꿔줍시다. 해내줄 수 있을 거야.
루시는 해내줄 수 있을 거야. 제발, 루시님. 어? 아! 제 팔이구나.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짜증난다. 운이 나빴어. 와, 거기서 반칙을 하냐? 왔냐, 와. 와. 피아니치도 9일에서 12일, 11일. 으아. 맨유가 졌어? 에버튼에게? 다음은 수환지. 기성용이 있네요, 아직도. 활동량?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공격 시 움직임. 가자. 에프에커 260억도 줄 수가 없어? 대박이네.
기성용이 출전하네요. 최근 경기가 승승무승승이야? 무서운데? 챔버스, 카날레스, 야누자이가 돌아왔네요. 돌아오긴 아이누도 돌아왔고, 아이누 놓고 야누자이 한 번만 더 믿어봅시다. 해내주겠죠? 해내줄 겁니다. 가자. 수완지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지금 1등과 승점 차이는 15점, 5경기 차이네요. 이기자. 이번 경기 승리만 기대하겠다. 무시하고 있다. 미친 새끼네. 존나 씨 못해주면서 무시는 존나게 하네. 야 이놈아, 서럽다. 무시 좀 그만해라. 그렇지, 나이스. 와, 마티치 헤딩. 가자. 쇼. 코스타! 그렇지.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딱 보면은 공을 바로 차지 않고 잡고 그리고 차요. 이게 팀워크 때문인가? 어쨌든 나이스. 이기자 수완지. 와, 저거 업사이드. 어, 그렇지. 업사이드. 그렇지. 그렇지. 휴. 업사이드였지. 와, 나이스인데. 와, 진짜 잘 찼는데. 팀미팅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팀미팅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고, 그거랑은 팀워크랑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미팅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선수단 사기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워크는 훈련 목록이 있더라고요. 나이스. 야누자이 골.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야누자이지. 그렇지. 요거지. 모르지. 네, 팀이 점점 살아나고 있죠? 잘 나왔죠? 네, 레딩 아니에요. 레인이란 팀이에요. 아이누를 교체할까? 레인 모르세요? 잉글랜드 5부 리그 팀에 있는 아주 개쩌는 팀인데? 원래 18부 리그에 있었는데 최근 3년 새에 바로 5부 리그로 올라왔죠. 존나 잘하는 팀이에요. 베일이 여기 출신이죠.
여기 잉글랜드 그 데일이 13살 때이 레인에 입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한 거죠. 여기 베일이 여기 18부리그에서 5부리그까지 올린 다음에 13살 때 오케이 코스타. 아 코스타 은근 느리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진짜 나와요. 가자. 기성용이, 오! 오우! 오우! 아, 코스타! 아. 코스타가 공을 못 잡는 건 아닌데, 공 잡고 나서 움직임이. 분발해라. 그리고 아예우를 빼주고 아사모아를 투입해 줍시다. 좋아요. 그리고 넓게 템포는 풀어주고 체력은 배로 돌아섭시다. 빠르게 크로스. 그렇지, 아사모. 딱 몇몇 선수들만 이렇게 좀 그게 되는 것 같네. 그냥 새로운 애들이랑 에쏘랑 이렇게 팀 플레이를 보면은 에쏘가 패스한 다음에 애들이 달리고 좀 스털링이나 아니면 원래 있던 애들이랑 할 때는 패스하기 전부터 걔네들이 달려요. 이게 딱 팀워크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했어, 내가.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했어. 적당히 연습했어야 되는데,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루프쇼, 참. 나이스. 와, 안 뛰는 것 보소. 와, 뭐야, 뭐야! 발란타. 발란타를 지금 수비는 지금 쓰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전 시즌 때 쓰던 애들이에요. 이제 바뀔 건데 아마 수비 라인 팀워크는 어느 정도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오케이. 아 코스타 너무하네 코스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좀, 응?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좀. 중앙 수비들이 좀 많이 불안해. 네, 포처예요, 포처. 지금 포처예요. 어쨌든 소환지는 이기니까. 간만에 대승이네요, 대승. 야누자이도 골 넣고. 아, 카날레스, 야. 딱 사이즈였는데. 카날레스가 골 넣기 딱 좋은 사이즈였는데. 너무하네. 이겼네요. 코스타 과연 터지나요? 코스타 팍 터지나? 이제? 이것 봐, 레딩이 이기면 우리 팀도 이긴다니까요? 신기하게. 말도 안 되게. 위건은 완전 떨어지고 있네. 야, 레딩이 첼시를 이겼어?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게 그게 있습니다. 이게 딱뭐 시스템상으로 이길 수 있는 날이 있고 이길 수 없는 날그 날이 있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전 시즌부터 승점이 계속 같을 수가 있죠? 계속? 아스날, 아. 아스날. 일단은 녹화를.